네, 두 번째 수업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제 앞에 형광펜이 있네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밑줄을 좀 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나왔던 여기. Have you ever seen? 뭐예요? 현재 완료죠? 여기서도 현재 완료인 거예요. 여기서도 현재 완료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많이 나오죠? 그래요. 자, 이런 현재 완료 잘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를 하려면. 자, Iran movie.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인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란은 다른 나라예요. 알았죠? 이란 영화들. Stories of Innocent Children. Innocent가 순수한 이란 뜻이에요. 5부는 뒤에서 해석하고 해석은 뭐뭐의 알고 있죠? 순수한 아이들의 이야기. 이란 영화가 되게 순수하대요. If you like movies about children, 아이들에 관한 영화를 네가 만약 좋아한다면, you should see. 너는 see가 뭐예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너뭐 해야 돼? 너 봐야 돼꼭 이란 영화를 하고 추천을 하는 거죠. 이건 추천.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Many Iranian, 여기서도 Iranian, 이거 뭐야? 이란의가 되겠죠? 영화들은 뭐에 관한 거야? 아이들과 그들의 모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여기서도 these,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this의 복수형, 수일치 s. 알겠죠? 여기 this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들 중에서 아이들은, solving problems, helping their families, and pursuing their dream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주어 말이 동사인데 뭐뭐 하고 있다야 진행형 비동사 다음에 ing 나왔죠? 1번 ing 나왔죠? 2번 and 병렬 구조죠? ing 3번.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병렬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 개다. 1번 콤마, 2번 콤마, 3번 콤마, and 4. and는 가장 마지막에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가족을 돕고, 펄스가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추구해요? 그들의 꿈을 추구하는 아이들, 그 영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If you'd like to watch a movie about such children, then you will enjoy Children of Heav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the 나와 있죠. 이 the가 뭐냐면은 would예요, would. 알겠죠? 그리고 뒤에 like가 왔죠? 그럼 이 would like를 알아야 돼요. would like가 한 단어로 여러분 머릿속에 want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엄밀히 말해서 would like와 want는 너무 좀 직설적이고 would like이 좀더 부드러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would like하고 want를 같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와야 돼. If you do like인데 if you want라는 생각이 팍 들어와야 되는 거죠. If you want to watch 이러고 똑같습니다. movie 한 영화 about 여기 또 서치가 뭐냐면 서치가 그러한이에요. 자, 그러한이 뭔 말이에요? 그러한? 그러한이 앞문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 내용. 네가 그러한 아이들에 대하여 이해됐죠? 요런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 앞문장 내용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영화를 네가 보고 싶다면 이런 거예요. If you'd like 원한다면. You will enjoy. 너는 즐길 거야. 그러니까 재밌게 볼 거야. 이거 즐길 거야가 무슨 말이야? 이게 좋아할 것이다. 재미있게 볼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뭐를? Children of Heaven을. 이 Children of Heaven은 영화 제목입니다. 유명한데. 못 봤어요? 이 Children of Heaven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저도 못 봤습니다. 네. It's a movie about a poor. 소년에 대한 이야기야. 가난한 소년, 콤마는 동격. 동격은 같다 그랬죠? 이 가난한 소년 이름이 알리예요, 알리. 토트넘의 알리가 아니라. 근데 안 끝났어. 그러니까, 가난한 소년과 그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어느 날, one day, 알리는 lose, 잃어버려요. 근데, 자, 여기 s가 왔죠? 왜? 알리가 뭐니까? 3단주, 3인칭 단수 주어를 제가 3단주라 해요, 그냥. 자, 3단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뭘 썼어요? S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럼 왜 현재형을 썼을까요? 영화는
100년 전 예를 들어서 뭐 100년 전 영화라도 우리는 현재형으로 영화 장면을 표현을 합니다. 영화 장면을 묘사할 때 묘사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 여러분? 현재형을 써야 돼요. 왜? 그 영상 속에서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현재잖아요. 알겠죠? 그의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려요. By mistake는 그냥 실수로 이런 뜻이죠. So, 그래서 그는 enters, 참가하다, 들어가다, 한 경주에. 알았죠? 근데 여기서 to win이 나왔는데 win이 이기다라는 뜻도 되지만 상을 타다라는 뜻도 돼요. The third prize니까 3등상을 타기 위해서. 보통은 들어가면 1등을 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3등상을 타고 싶으려고 출전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그 경주에서 1등이어도 얘는 3등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여기 또 콤마가 나왔는데 이 콤마가 바로 또 동격. 동격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같다라는 거. A new pair of shoes. 신발 한 켤레. 새 신발 하나. 그러니까 1등, 2등도 필요한 게 아니야. 여동생이 잃어버린 실수로 여러분 신발을 대체해줄 무언가를 위해서 3등을 하고 싶은 거야. 눈물 나지 않나요? 자, watching these innocent children, 자, will warm your heart.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잘랐어요. will warm이 동사야. 따뜻하게 할 것이다. 뭐를? 너의 심장. 그럼 뭐가? 주어가 뭐냐? 아이들. 맞아요? 아니죠? 뭐예요? 아이들이 주어 아닙니다. 얘 주어 아니에요. watching. 얘가 주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동명사인데 동명사가 뭐로 쓰였다? 주어로 쓰인 거죠. 동명사에서 어떻게 하죠? 뭐뭐하는 것. 그러면 여기 주어는 은느니가를 붙여야 하니까 뭐뭐하는 것은. 아니 선생님 그럼 왜 아이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여기서도 these 계속 나오네요.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네. this의 복수형 얘기했죠? 그럼 여기 아이들도 뭐예요 지금? 복수. 이해하죠? 이러한 순수한 아이들이 왜 주어가 아니냐면 이러한 순수한 아이들을 뭐 하는 거? 보는 그 영화를 관람하는 그 행위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뭐가 주어라고요, 여러분? 행위가 주어일 때 우리는 동명사를 쓰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주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을 보는 그 행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시청하는 것은 따뜻하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at are many Iranian movies about? 무엇에 관한 영화야, 주로? 어디 나와 있죠? 그 영화는 주로 뭐에 관한 것이다? 여기 나왔네. 이란 영화들은 아이들과 그들의 모험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20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하죠? 자, 이제 마지막 영화가 남았습니다. Chinese movies, 중국 영화죠. 여기서도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니즈, 이건 뭐예요? 중국? 여기서는 의죠. 중국 의. 중국 인도 됩니다. 항상 인, 의가 다 되는 거예요. 어도 되고. 중국의 영화들. 역스, historical. history 알죠? 형용사예요. AL이 붙으면 형용사. 역사적인 영화들. on a grand scale. 그랜드가 웅장한 규모에. 자,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Chinese movie? 무엇이 come, 오냐? to는 어디, 뭐뭐에. mind는 마음에. 마음에 뭐가 오냐?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 왠이 뭐뭐 할 때. 너가 생각한다. 근데 이 think of를 한 번에 기억하면 좋아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중국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 네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야? You may think of, 또 나왔죠? Amazing martial arts like kung fu. martial arts가 무술이에요, 무술. 근데 amazing은 놀라운. 놀라운 마샬아츠, like는 뭐뭐 같은. 좋아하다 아니죠? 자, 쿵푸와 같은 놀라운 무술에 대해서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메인은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의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 알죠? 캔이나 윌처럼. 그래서 메인은 아마도가 아니라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쿵푸는 has a long tradition in China. 중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So, 그래서 there라는 뭐뭐가 있다죠. 많은 쿵푸 장면들이 있다. in 중국 영화에는. 너는 may, also는 또한이죠, 또한. 또한은 언제 쓰는 거야, 뭔가를?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너는 또한 궁금해할 수도 있다. Why there are many historical movies in China? 자, 너는 또한 궁금해할 수도 있다. 과로부터 끝까지를. 또 나왔네, 이거. 으, 주, 동.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간접 의문문.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설명 질문 오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어라는 뭐뭐가 있다. 많은 역사적인 영화들. In China. 중국에는 많은 역사적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는 또한 궁금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뭔가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럼 뭘 궁금해하길래 또한 궁금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37번을 봐요. 너는 놀라운 뭐가 떠오르니? 그러니까 쿵푸에 관한 게 떠오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쿵푸 영화가 떠오를지도 몰라. 그럼 쿵푸 영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쿵푸 장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는 또 역사적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할지도 몰라 하면은 이 문장이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순서배열 문제가, 그러니까 문장을 중간에 딱 빼고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쿵푸에 대해서 쿵푸의 답변, 역사적인 영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영화의 답변이 이제 나와야 될 차례가 된 거죠. 그것은 여기서,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 앞문장이죠. 앞문장이 뭔데요? 궁금해하는 거. 그것은 maybe 일지도 모른다. because 다음에 이유가 나온다 얘기했죠. 그 중국인들은, 여기서는 중국인이에요. 인. 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이에요. 아까 중국의가 아니라. 그리고 are proud of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영화가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You may be impressed by the scale of Chinese movies. May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be impressed. Impressed가 인상받는. 이렇게 ED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 한번 간단히 적을게요. 감정분사에서, 자, 감정분사에서 감정을 받으면, 어떤 그 감정을 받으면 VED고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어떠한 감정을 주면 VING 써야 돼요. 이걸 과거분사, 얘를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너가 감동을 받으니까, 받는 ED죠. 그리고 may가 조동사고 얘가 동사원형이고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be가 동사입니다. you may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얘는 과거분사. 너는 감동을 받을지도 모른다. by 뭐에 의하여. by는 뭐뭐에 의해. the scale 규모, 뭐의 규모. 여기서는 중국인, 중국의. 중국의겠죠. 중국의 영화의 스케일, 규모에 의해서 저기 뭐야 뭐야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중국 영화들은 be known for가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근데 well이니까 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제 규모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나눠져 있네. 첫 번째는 뭐예요? 쿵푸. 두 번째는 역사. 첫 번째는 쿵푸.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규모. 알겠죠?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많은 중국, 여기선 중국의겠죠? 중국의 영화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그랜드한 스케일, 그랜드 웅장한 규모로.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린 거예요. 여기 콤마 보여요? 콤마? 콤마 다음에 휘치. 얘를 뭐라고 얘기하죠? 관계 대명사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콤마 위치를 뭐랑 바꿀 수가 있어요? and it.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질문을 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is only natural. natural은 자연스러워. if 만약 뭐 말하면 우리가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한다면 아까는 뭐 나왔어요? think of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 나라의 사이즈에 대해서 네가 만약 생각해 본다면 아우 당연한 거지. 자연스럽지. 그 정도 큰 규모는. 히어로 알죠? 영웅 is an excellent example of Chinese historical movie. 아, 이 히어로가 영화 제목이에요. 그냥 영웅이 아니라 영화 제목. 나 봤던 것 같은데. 히어로라는 영화가 훌륭한 예시. 뭐에? 중국의 역사적 영화. 어떤 영화? 대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알겠죠? 쇼가 보여준다. 마셜 아츠. 무술. 무술 보여줬어요. 그랜드 스케일. 뭐예요? 규모. 그 다음에 역사. 다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히어로라는 영화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쿵푸, 역사, 규모를 다 가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이런 대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 이런 문법들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나중에 온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이런 어떤 한 단어 내에 나오는 문법이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관계대명사, 현재완료, 투부정사, 뭐 분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저변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소재를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런 모르는 모든 문법들을 시험 보기 전에 다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의 질문이에요. Why are there 뭐뭐가 있니? 많은 역사적인 영화들이 중국에는 있니? 자, 뭐 물었어요? 역사적인 거 물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이 셋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역사로 가야 되잖아요. 역사. 역사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그럼 여기 that's maybe because 뭐르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0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중국 영화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7과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거리 꼭 와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질문 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